70년 전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의 폐허에서 전쟁의 잔해뿐이 남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여러 선배님들, 아버님, 어버님들께서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하는 나라를 세계 경제 7대 강국으로 만들었고,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9%가 넘던 대한민국을 문맹률이 1%도 되지 않는 나라로 만든 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땀으로 세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세계 동사 4대 강국이 된 세계의 어떤 사례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 누구입니까? 윤석열! 제1기 신동시 재건축 특별법 만들 수 있는 분 누구입니까? 윤석열! 분당에 8호선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돼야 되겠죠. 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뛴다면 반드시 정권 교체라는 목표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보다 불공정, 불평등, 불의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갈등과 반목의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비리와 부패를 부끄럼 없이 자행했고 정책과 위기 대응에서 무능함으로 국민을 불안케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진리가 있겠습니까? 네. 설날 연휴를 하루 앞두고 고향에도 가야 되고 이 차가운 날씨에 박해까지도 이렇게 분당을 식구들이 열렬히 응원하고 있고 분당을 넘어 성남이 응원하고 있고 성남을 넘어 대한민국이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진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재명이 이길 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는 훌륭한 후보를 가겠습니다. 정의와 공정을 방치하고 국민 한 분 한 분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윤석열 후보를 가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확신하신다면 큰 목소리와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참 복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 제1야당 당협위원장으로 공개 오디션에서 선발된 이후로 분당을에 오지 않았다면 제가 어디 가서 제 피를 섞은 분들도 아닌데 제 저와 피 섞은 분들처럼 더 형제처럼 부모처럼 누님처럼 우리 누님들 얼마 전에도 저한테 약 갖고 오셨죠. 성대 나간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 형님들 심심하면 들려주셔서 괜찮냐 괜찮냐 응원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분당구 의리 경기도 59개 당협 중에서 동두천, 연두천, 연천과 함께 공동 1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구를 더 잘 살게 만듭시다. 우리가 우리 분당 제일기 신도시가 약 25년, 30년 전에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불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15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낡았다고 이제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맞죠? 광교 안 분당까지 가서 되겠습니까? 분당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울 대통령 누구입니까? 대통령 누구입니까? 윤석열! 제1기 신동시 재건축 특별법 만들 수 있는 분 누구입니까? 윤석열! 분당의 8호선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돼야 되겠죠. 70년 전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의 폐허에서 전쟁의 잔해뿐이 남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여러 선배님들, 아버님, 어버님들께서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하는 나라를 세계 경제 7대 강국으로 만들었고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9%가 넘던 대한민국을 문맹률이 1%도 되지 않는 나라로 만든 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땀으로 세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세계 동사 4대 강국이 된 세계의 어떤 사례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